맞아. And sit down. 루원학 씨의 대상어에 대해서 간단하게 알아보기로 하겠습니다. 먼저 내수면, 민물에서 낚을 수 있는 어종을 좀 들어보겠습니다. 아, 우리나라의 루어낚시의 대표라고 한다 그러면 쏘가리를 빼놓을 수가 없겠습니다. 우리나라 루어낚시는 쏘가리로 시작이 되었다고 말씀드려도 과언이 아닙니다. 전 세계 어디를 가도 이 우리나라 한반도 안에서 낚이는 그 쏘가리가 다른 데는 없어요. 그걸 우리 선배 선생님들, 낚시, 루어낚시 선구자 선생님들께서 그걸 어떻게 루어낚시 된다는 거를 착안을 하시고 그거를 이렇게 시작을 했는지는 정말 전 아직도 이건 존경스럽다고밖에 말씀드릴 수가 없겠는데요. 아무튼 전 세계 어딜 가도 없는 우리나라에만 있는 코리안 오리지널 피시, 대한민국 정통의 고유의 물고기라는 걸 쏘가리가 있다는 게 참 우리는 행운인 것 같습니다. 아무튼 그런 쏘가리가 가장 대표적인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민물 어종 루어 낚시 대상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그 다음에 쏘가리랑 비슷한 환경에서 사는 돌틈에 숨어 사는 꺽지라는 어종이 있어요. 이건 자그마합니다만. 그 다음에 강에 여울 하는데 때로 돌아다니는 끄리. 그 다음에 덩치가 큰 강준치가 있어요. 그 다음에 저기 그 강의 아주 상류 계곡까지 가면은 낚이는 게 산천어가 있고 열목어가 있는데, 산천어는 영동지방에서만, 그러니까 동해로 흐르는 하천의 상류에서만 있고요. 열목어는 영서지방이죠. 한강 상류나 아니면 낙동강의 상류, 이런 곳에 사는 게 열목어가 되겠습니다. 그 밖에도 또 늪에 가면 볼 수 있는 늪지에 많은, 수로에 많은 가물치나 메기, 이런 것도 아주 훌륭한 우리나라 민물 루어낚시 대상어입니다. 다음으로 우리나라에 원래는 없었는데 해외에서 들여온 어종으로 이제 두 가지가 유명하죠. 무지개 송어하고, 다들 그냥 송어 부르지만 실제 이름은 송어가 아니라 무지개 송어고요. 그 다음에 빼놓을 수 없는 어종이 베스가 있습니다. 베스에 보면 라지 마우스 베스가 본명인, 이게 본명인데요. 이게 우리나라만이 아니라 전 세계 루어 낚시에서 상당히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어종이에요. 그게 일단 고기를 낚을 때 재미가 굉장히 좋습니다. 아주 손맛이 좋죠. 몸부림치고 점프도 하고. 그 다음에 아주 다양한 루어로 낚을 수가 있어요. 호기심이 많은 물고기다 보니까 아주 여러 가지 종류의 루어를 사용해서 낚을 수가 있어요. 그뿐만이 아니죠. 국제적인 토너먼트가 열려요. 그래서 프로 선수들이 있죠. 그래가지고 국제적인 경기도 우리 국내에서도 많이 열리죠. 그래서 그 정도로 아마 루어 낚시 대상어 중에서는 최상위에 있는 게임 피싱 대상어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민물서 낚이는 어종을 본다 그러면 실은 다 이제 루어에 낚이는 어종은 다 육식성 어류예요. 작은 물고기를 잡아먹거나 무슨 뭐 벌레 종류를 먹거나 아니면 조그만 동물이나 물 밖에 육상곤충이라도 혹시 물에 떨어진 걸 잡아먹거나 이런 물고기들은 솔직히 다 잡을 수가 있습니다. 루어로. 뭐 주요 대상어는 아닙니다만 그렇다 보니까 이런 뭐 육식성 어류라는 관점에서 본다 그러면 솔직히 피라미나 갈견이도 루어에 잡혀요. 그 밖에도 다른 물고기들도 루어에 반응을 하는 물고기들이 좀 있습니다. 바다 어종도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뭐 똑같습니다. 육식성 어류는 루어에 잘 잡힙니다. 다 대상어가 되겠습니다. 민물하고 조금 다른 거는 대부분 덩치들이 민물고기에 비해서 크고 같은 크기라고 해도 힘이 아주 세요. 서너 배 이상, 뭐 대여섯 배 강합니다. 나중에 이제 어종별로 다 따로따로 설명할 기회가 있을 거기 때문에 뭐 이름만 쭉 한번 나열해 볼까요? 농어, 부시리, 방어, 대구, 삼치, 만세기, 고등어, 전갱이, 볼락, 우럭, 쥐노래미, 능성어,
넙치, 광어, 양태, 참돔. 참돔이 또 굉장히 아주 훌륭한 대상어입니다. 그다음에 갈치, 황어. 또 뭐가 있으려나? 아, 네. 그 참치라고 부르는 다랑어 종류가 있죠. 이 다랑어 종류도 참다랑어니 황다랑어니 종류가 많은데요. 아주 훌륭한 루어 낚시 대상어입니다. 뭐 한도 끝도 없습니다. 바다어 종류. 볼락이나 전갱이 같이 조그만 손바닥보다 작은 물고기에서부터 참치 쪽으로 가면 뭐 참치나 상어 같이 사람보다 더큰 그런 대상어까지 아주 폭이 넓습니다. 바다의 루어 낚시 대상어. 와와와와와 해외로 나간다. 그렇게 되면 우리나라 연안, 우리나라 내수면하고는 다른, 우리나라에서는 만나볼 수 없는 아주 신기하고 엄청난 파워를 가진 괴어들이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사진으로 쭉 보여드릴게요. 이런 물고기들입니다. 허프암베스, GT, 뭐, 그렇죠? 어떻습니까? 루어 낚시 하러 가실 마음 생겼나요?